이 경우는 마구잡이인데 남편은 정확히 네. 그럼 왜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날 새벽 주택에 찾아왔던 불청객은 누구였을까? 2006년 11월 16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었던 날 인천 부평구 십정동 2층짜리 주택 1층에서 건축 설비 가게를 하며 새들어 살고 있던 세입자는 같은 건물 바로 옆집에 있던 매형에게 찾아가 2층 주인집으로 올라가 보자고 했습니다. 당시 시간은 오전 8시 20분경 세입자는 뭔가 찜찜한 게 있었던 겁니다. 집주인도 건축이라 하는데 5시나 5시 반이면 집에서 나갔는데 큰날은 나가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던 집주인 박씨가 그날따라 출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새벽에 이상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세입자의 방 위에 주인집 거실이 있었는데 당시 주택이 오래됐던 탓에 생활소음이 잘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날 새벽에 들리는 소리는 달랐습니다. 새벽 2시 50분경 자고 있던 세입자는 2층에서 들려오는 우당탕 하는 소리와 전화 벨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옆집에 사는 매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자는지 받지 않았습니다. 혼자 올라가 보기가 무서웠고 또 별일 있겠냐 하는 생각에 다시 잠을 청했다는 세입자. 하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던 세입자가 매형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관문이 2에서 3cm 정도 열려 있었고 집안은 무척 조용했습니다. 앞장서 있던 세입자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자 눈앞에 처참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피범벅이 된 집주인 박씨가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아내 최씨가 맞은편 거실 창문 밑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덩치가 좋았던 남편 박씨는 목에 3군데, 심장 부위에 5군데, 총 8번 찔렸고 아내 최씨는 가슴과 등 부위에 무려 37군데 흉기에 난자당한 상태였습니다. 혈흔 패턴으로 현장을 재구성해본 결과 범인이 집안으로 침입해서 거실에 있던 아내를 먼저 공격하고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온 남편이 범인을 쫓아오니까 현관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곳에서 남편마저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내의 몸에는 저항은이 거의 없었고 남편의 몸에도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부부 중 누구도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달라는 등 도움을 청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랫집 세입자는 우당탕 하는 소리만 들었을 뿐 비명은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와 두 명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떠난 그날의 불청객. 도대체 그는 누구였을까? 인천에서 발생했던 십정동 주택의 미스터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6년 인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주택 2층에 살던 부부가 흉기에 찔려서 사망하셨는데요. 먼저 이제 세입자가 새벽 2시 50분경에 우당탕탕 소리, 전화벨 소리를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확인한 다음날 오전에 혼자 가기 좀 그랬는지 매형을 데리고 같이 올라갔다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 혹은 뭐 이제 이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발견된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세입자와 이 주인 집 이 관계에서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다. 없었는데 요날 사실 좀 특이했다. 이게 아마 팩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그 위층에 사는 2층에 사시는 이 돌아가신 분은 그 이제 화목한 가정 있었고 딱히 이런 예를 들면 새벽에 우당탕탕 하면 부부 싸움이거나 뭐 이런 뭐 가정 이런 것이 아닌 상태. 네. 그러니까 그 세입자는 놀랬을 거예요. 2시 50분이 뭐야? 그러니까 만약에 평소에도 그랬다고 하면 네,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지나갔겠죠. 그냥 아유, 네. 늘 그랬구나. 그리고 2시 50분 대충 그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2시 50분에 전화를 받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런 경우는 드물죠. 네. 네. 혹시 3시 50분이나 4시 50분이면 뭐 이 저기 노동일 하시니까 가능할 수도 있지만 네. 글쎄 만약 2006년이니까 아마도 핸드폰 얘기는 아닐 거예요. 핸드폰이라고 했겠죠. 일반 전화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일반 전화가 2시 50분에 온다는 게 이 전화와 우당탕 소리가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화를 하고 문이 열려서 들어갔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 네. 그러면은 2시 50분에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문을 두드려갖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이 분이 이 세입자분이 네. 문이 두들겼는데 누가 열어주는 소리까지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소리와 외부 침입 없이 누가 들어왔다는 것과의 연관성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전화 벨소리가 예를 들어서 뭐 침입이나 이제 들어가는 거 관련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은 범인이 혼자가 아니고 실행자가 있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전화해서 어떻게 됐어 상황 정리됐습니다 끊고 이런 상황도 가능한 건가요? 근데 그거를 네. 흔적이 남잖아요. 네. 내가 전화를 어디서 걸었다 이쪽으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전화국에 그것과 발신지. 발신 났고 청부살인이라고 하면은 네. 바깥에서 보고 확인을 하거나 이래거나 그걸 굳이 거기다가 전화를 네.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핸드폰이라는 것을 안 가지고 갈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 정도의 큰 사건이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게 아니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외부 침입 흔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고 들어갈 정도의 그 이른바 키 네. 자체는 아니다. 그럼 열쇠가 있었거나 아니면 열어줘야 된다.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혹시 용의점이 있나? 1층 사람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한쪽은 들었다고 한쪽은 안 들었다고 하냐. 실험을 했더니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런. 1층 참고로 말씀드리면 1층에 이제 설비집이 있었고 방앗간 집이 있었는데 한 집에서는 그날 그 소리를 들었다. 한 집에서는 못 들었다고 해서 한 프로그램에서 데시벨 측정을 했더니 두 방의 위치에 따라서 한쪽은 좀 60데시벨 한쪽은 더 낮게 나와서 뭐 그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다 정도. 못 들을 수도 있고. 네. 뭐 하여튼 그거는 좀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굳이 그 윗사람들을 죽여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없는 거죠. 네. 또 시신이 굉장히 또 참혹했습니다.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현관 앞에 부엌은 부인은 맞은편 거실 창문 앞에 이제 거리는 크게 멀지는 않고요. 남편이 이제 목과 심장 등 부위를 8번 찔렸다. 그 다음에 아내는 가슴과 등 부위에 37번 정도나 있었다. 둘 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은 사람도 당시 없었고요. 오버킬이 났다. 그 비명 소리를 왜 안 냈을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처음에는 좀 오류가 났던 것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힘이 있는 남성을 먼저 공격하고 여성을 나중에 했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럼 이거는 범인이 하나일 때의 얘기죠. 네. 범인이 둘 이상일 때는 실제로 이거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범인이 하나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거실에 이 여성분이 있었고 네. 안방에 남성분이 있었다. 그래서 거실에 있는 여성분을 먼저 살해를 하고 그거를 듣고 나온 남성분을 살해했다. 이게 이제 했는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것은 네. 그 여성을 왜 오버킬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는 목과 심장 다 치명적인 부위만 그렇죠, 찔렀어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그에 반해서 여성은 또 그게 아니라 막 그게 아니라 네. 마구잡이를 찍은 거죠. 네. 소위 말하는 가슴 등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가슴과 등 부위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도망가다 뭐 등 맞을 수도 있는 상황.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상태로. 최종적으로 쓰러진 위치는요. 그렇죠, 쓰러진 위치는. 네. 그러면은 실제로는 도망가지도 못한 거고 거기서 그냥 약간 피하고 저항은도 없으니까 그냥 네. 마구잡이를 찔린 거예요. 이 경우는 마구잡이인데 남편은 정확히 노린 목과? 부위가 그렇죠. 있죠. 네. 그럼 왜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공격자가 다른 사람일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럼 이 도구가 같은 걸 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야 뭐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범행 재구성 자체는 사실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아내 최 씨를 주요 타겟으로 본 거다. 그럼 아내 최 씨를 주요 타겟으로 봤으면 왜 여기서 죽여요? 혼자 있을 때 처치하기 더 쉬울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것이 아내 최 씨가 주요 타겟이라고 보는 것 자체도 오류다. 일단은 뭐 지금 한 명이란 전제로 많이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좀 진행된 부분이 있으나 지금 사실상 예를 들어서 죽이러 가자라고 해놓고 한 명은 일명 좀 담이 센 사람이면 정확하게 심장이나 목을 누를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과하게 흥분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이 공격할 수 있는 2인조일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그럼요. 상황을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좀 특이한 행적들이 남아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당시 사건이 어떤 영화를 모방한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2층짜리 주택집은 1층에 방앗간과 건축설비 가게가 있었고 각각 가게에 딸린 방에서 가게 사장들이 새들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2층은 옥상 겸 집주인의 집이었습니다. 주택은 큰 길에서 봤을 때는 2층으로 올라가는 대문이 없었고 건물 왼쪽으로 꺾어 골목으로 들어가야 대문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 대문을 열면 왼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은 뒤에야 옥상으로 가서 2층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집을 처음 찾는 사람이라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구조. 만약 돈을 노린 강도였다면 그는 왜 1층에 있는 가게가 아니라 옥상에 있는 2층 집을 노렸던 것일까? 현관문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부부가 현관문을 잠그고 잔다고 말했고 열쇠 가게 주인은 사건이 나기 1년 전에 부부의 집 현관에 자신이 보조 잠금 장치를 달아줬다고 했습니다. 이중으로 잠글 수 있었던 부부의 집. 이거 그냥 보통으로 열기는 힘들고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사건 났을 때 내가 가서 봤는데 강제로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한테 이거는 열쇠를 열고 들어갔거나 문이 열려 있었거나 그렇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때문에 당시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또한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공격했을 거란 판단도 있었습니다. 정말 범인은 부부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2층으로 바로 침입했던 것일까? 안방에 있던 서랍은 열려 있었는데 무언가를 찾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 안에 있던 현금과 폐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부엌 찬장에 있던 몇 개의 통장이 사라졌는데 통장에 들어있던 돈은 다 합쳐 1억이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나 명의자 동의가 없다면 통장은 무용지물. 범인은 그 외에도 건축일을 하던 남편 박씨의 사업 장부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이것들을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했던 것일까? 범인이 두 명을 살해하고 집안까지 뒤졌기 때문에 어떤 단서라도 발견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이나 지문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부든 족적하고 범인이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비닐 우비가 있었죠. 현관 앞에 사망해 있던 남편 옆으로 비닐 우비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비는 한쪽이 약간 찢겨나가 있었는데 사망한 남편 박씨의 손에 그 찢겨진 우비 자국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씨가 사망하기 전 온 힘을 다해 우비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비는 미세한 체크 무늬에 단추가 3개 달린 독특한 디자인으로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우비를 수입한 업자를 상대로 조사도 벌여봤지만 아무 성과는 없었습니다. 범인의 우비를 입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영화 공공의 적을 모방한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시신 옆에는 보란듯이 피 묻은 족적도 찍혀 있었는데 외국의 피 브랜드 운동화라고만 추정될 뿐 이것도 범인을 특정할 단서는 되지 못했습니다. 네, 이 살해 현장에서 물세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현금 폐물은 두고 통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일 사업 장부를 가져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은 이제 본인 동의 명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출금이 가능하고 사업 장부는 또 도대체 모르겠네요. 이거 왜 이렇게 가져갔을까요? 통장은 가져가. 통장을 뭘 왜 가져가요? 도장 있고 자기가 어차피 찾으면 자기가 범인이라는 게 드러날 텐데. 네. 이 범인들이 가져가야 되는 상황. 아니 강도가 사업 장부를 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아니면 그 사업 장부에 뭔가 뭐 무슨 비밀이 있나? 뭐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네. 혹은 이 범인이 이게 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뭔가 스테이징으로서 눈에 띄게 우리가 여기 강도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져간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증거가 사실은 이제 막 뭐 뒤지는 흔적도 있고 여러 가지 칼 공격도 있었기 때문에 흔적을 찾아봤으나 딱히 뭐 지문이나 뭐 머리카락 이 족적 하나 남았어요. 우비하고. 족적은 어떻게 생기죠? 피가 떨어진 다음에 그걸 밟아야지 족적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 족적이 많이 나와야죠. 생각해 보세요. 왜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족적은 나중에 나가려고 할 때 다시 들어와서 나가려고 할 때 찍힌 거죠. 그 이전에는 족적이 남기지 않게끔 작업을 했잖아요. 네. 돌아다니면서 물색흔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아니면은 죽이기 전에 물색을 했거나 네. 족적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 근처에 일밖에 없다는 걸로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족적이 많거나 아예 없거나 그게 아니라 족적이 일부 하나. 이게 이 범인 혹은 범인들이 저는 범인들이라고 범인들이 통제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고 나갈 때 우발적으로 남편분이죠. 니 뭔가 행위를 해서 거기서 걸려갖고 족적이 찍힌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벗고 갔다. 이게 맞는 거 아닐까요? 또 한 가지는 그 찍혀진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공격당한 상태에서 잡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옷 밑 우비의 밑부분이 찍힌 건데 이게 비닐이라서 이게 사실은 피해당한 사람 입장에서 모르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내 고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옷을 마지막에 잡았다는 건 사실 이 누워있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 사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 온 전화와 네.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 지금 이 우비를 잡아뜯은 행위가 그리고 문이 어떻게 열린지 모르는 상황이 그 온 전화와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뭐 네가 어떻게 라는 적어도 그게 있어야지 잡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거랑 전화와 그다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우비를 벗어놓고 갔어요. 이거는 뭐 어쨌든 뭐 입고 가면 피나 이런 것들 때문에 눈에 띌까봐 그냥 한 건가요? 아니면 이거 둘둘 말아가지고 뭐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아마 상황이 네. 피가 묻은 상태를 화장실 같은 데서 닦았을 가능성이 있죠. 우비로 샤워기를 뿌려서 네. 네. 그런데 그래서 나갈 때 이 분이 아마도 네. 그걸 상황을 잡아갖고 아니면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때 다시 피가 튀니까 벗고 갔다. 그러니까 연속된 하나의 행동만 하고 나간 게 아니라 네. 여러 비트로 나눠진 행동들이 이어졌다. 나눠진 그리고 감정 상태가 네. 중첩되죠. 참고로 이제 부부는 11월 16일 새벽 2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사건 전날인 15일 밤에 비가 왔었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제 시간이 요일이 넘어가죠. 새벽 2시부터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시에 비가 왔으니까 어쨌든 이 집에 올 때까지는 비가 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우비를 입고 왔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우비를 입은 이유가 비 때문에 입은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이후에 사실 그 우비를 입고 살해를 하고 씻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건 아마 혈흔이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었다는 게 맞겠죠. 네. 네. 왜냐하면 이건 비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럼 적어도 어쨌든 어떤 내가 칼로 여러 번 찌른 공격이 없을 거다라고 상상하고 들어간 사람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것이 왜 오버킬이 났을까? 오버킬과 관련된 네. 두 가지를 연결해내는 범인상이 돼야 되는 거죠. 당시 사건으로 여러 명의 사람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어떤 용의자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뒤 경찰은 수사본부를 따로 설치하고 형사 60여 명을 투입해 이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경찰력이 동원될 정도로 풀기 힘들었던 사건. 경찰은 범행 동기를 원한과 단순 강도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부부가 사망했던 2층 집은 골목마다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인천의 낙후된 동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 부부의 시신을 제일 먼저 발견했던 1층 세입자들이 용의선상에 제일 먼저 올랐습니다. 난 사실 그냥 새벽에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처남은 들었어요. 왜냐면은 처남집 위층은 주인집 거실이고 우리 방 위는 옥상이에요. 그래서 아무 소리를 못 들었는데 전날 저녁에 셋이서 술을 먹었는데 아니 다음날 죽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집주인 남편 박씨와 세입자 두 명은 그날 담근 김장김치에 돼지고기와 소주를 한 병 나눠 마셨다고 했습니다. 가게 밖에 앉아서 술을 마셨던 시간은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한 병을 다 마시자 금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세 사람. 당시 이것 때문에 경찰에 불려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최면까지 해야 했다는 세입자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박씨와 사이가 좋았고 특이점을 발견하지도 못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부부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뭐 소문이 그래? 부모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줘가지고 그래서 죽였다고. 뭐 또 주식했다가 망했다. 큰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둘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입자들은 사건 당시 두 아들이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당시 첫째 아들은 서울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었고 둘째는 충남에서 수의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부부는 돈을 벌어 두 아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자 두 아들은 통장에 있던 1억여 원의 돈을 나눠 가졌습니다.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주변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두 아들 중 특히 첫째 아들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당시 약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네, 이제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들, 특히 뭐 이제 1층에서 바로 밑에 있었고 뭐 소리도 들었고 발견도 최초로 했기 때문에 의심을 좀 받았습니다. 세입자들의 용의점 뭐 수사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이제 먼저 발견한 사람 제일 먼저.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그 전날 같이 술도 한 잔 먹었고 기본적인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그런 면이 있었죠. 왜냐면 뭐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그리고 현장을 봤는데 뭐 처음에 봤다 못 봤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보통 사람이 살인 현장을 보는데 기억이 네. 부분 날아갈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제대로 순서대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은 동기가 성립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니 이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빌려야 될 아니면 뭐 채권 채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동기가 없죠. 이 부분은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 아침에 세입자가 첫째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이제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의대 병원에 알려줘야 되니까 네, 예. 병원에 연락해 줄 수 있냐 급한 일이다라고 메시지가 남겼는데요. 얼마 뒤 이제 전화가 오는데 이 첫째 아들이 아저씨 저 부평역 지나고 있어요라고 큰아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당시 큰아들이 이제 해와에서 출발해서 지하철 타고 이제 1호선 인천 쪽이니까 갈아타고 부평역 지나서 동암역을 내리는 경로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경찰이 의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연락을 뭐 중간에 미리 오고 있지 않는 이상 출발 위치와 이미 뭐 부평역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왜 오고 있었지? 뭐 그런 동선상의 어떤 의혹이 있었다고 하고요. 왔다는 경로상의 CCTV를 체크를 해봤는데 찍혀있지가도 않았어요. 찍혀있는 화면 또 발견 못합니다. 그 시간대에. 네, 이런 것들 때문이고요. 당시에 또 큰아들은 내가 거기를 지나고 있었던 이유는 마침 그날 또 부모님을 뵈려고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다. 당시에 이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빚도 많았고 방황하던 시기라서 힘들어서 학교를 그만둘 생각이다. 그거를 부모님한테 말하러 마침 집을 향하던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형사들이 이거 들으면은 네. 아이고 요 범인이냐고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왜냐하면 확인이 안 돼? 동기가 있네? 그러니까 뭐 누가 형사라도 아마 제일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용의점을 두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는데 네. 참 계속 걸려요. 이게 실제로는 큰아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사주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뭐 가장 많이 해낸 거는 어쨌든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굉장히 현장에 감정적인 선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은 봤죠. 이게 당시에 아무래도 부모님이 서포트를 하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으셨던 모양이어서 이제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용돈이 40 정도 있었지만 계속 지출이 이것저것 나가서 이게 당시 한 5천만 원 정도 빚이 있었는데 일단은 당시 통장에서 남은 돈을 나눠온 게 바로 5천이었어요. 그 하필 그게 그런 건데 네. 의대가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큰아들이 그렇게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실은 좀 돈이 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는 2006년도의 상황이니까 네. 그게 꼭 범행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방황했던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하필 그때 그 부분이어서 이거는 굉장히 좀 누가 봐도 의심점이 가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요 고비만 넘기면은 실제로는 매덕에 수익이 들어오죠. 이제 의사가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의대 쪽에 이제 확인은 한 모양이에요. 근데 특별한 알리바이 이상의 특이점은 또 발견하지 못했는지 이후 진행되는 수사가 없는 걸 보면은 그렇죠. 네, 뭐 그런 상황 같네요. 왜냐하면 충남 쪽에 있었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딱히 작은 아들은 큰 아들처럼 뭐 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둘이 같이 공모를 했나? 일종의 알리바이를 커버해 줄 수 있을 그렇죠. 그랬나? 뭐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형사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뭐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뭐 이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스톱된 거죠.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두 아들들은 용의선상에서 풀려났습니다. 도대체 부부는 왜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 이후 경찰 수사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현장에 현금과 폐물은 두고 사용하지도 못할 통장을 들고 도주한 범인. 사건 당시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부부의 모든 계좌와 가입한 보험 등에 대해서 조사했지만 돈을 빼간 흔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사라진 사업 장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남편 박 씨와 사업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나 주변인들을 토대로 수사를 했고 특히 아내 최 씨가 37번이나 찔려 사망했기 때문에 아내 쪽으로 원한 관계나 채무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는 이런 소문도 돌고 있었습니다. 아내 최 씨가 일수를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라진 장부가 알고 보면 일수 장부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범인이라는 소문부터 피해자가 일수를 해서 그 사이에 갈등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소문까지 한 사건을 둘러싸고 소문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부부와 이를 동업한 적이 있다는 어느 부부는 그들이 일수를 한다는 소리는 생전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검소하다고요. 특히 그 씨는 옷이 아예 없어요. 외출복이란 게 없어. 작업복 하나 있거든요. 어딜 가든 그걸 입고 다녔어요. 식당에 가도 잔치에 가도 그것만 입었어요. 동업자 부부는 피해자들이 절대 원한을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수를 한다는 소문은 혹시 와전된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동업자 부부. 피해자 부부도 사업과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부족한 돈을 소액으로 빌려주고 받는 일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일수처럼 이자를 받는 것은 아니었고 대부분 다음날 바로 갚았기 때문에 원금만 주고 받았다는 겁니다. 혹시 그 적은 돈이 범죄의 시발점이 되진 않았을까? 당시 소액의 돈거래 때문에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주 씨였습니다. 어떤 주민은 그가 술을 좋아해 술김에 사건을 저지른 게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특전사 종사제대를 해서 칼을 좋아해요. 그래서 의심했겠지? 나는 100만원 정도 빌려다 갚았어요. 갚았어. 고마운 분들이죠. 나는 착한 사람한테는 칼 안 들어요. 당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주 씨는 피해자 부부가 칼로 난자당할 정도의 원한을 살 사람들이 아닌데 살해당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주택 1층에 살던 세입자도 피해자들에 대해 집이 넉넉치 않아도 이웃들과 잘 어울리고 착한 사람들이었다. 진짜 법 없이도 산다. 아내분은 생활력도 강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 동안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우범자 1,500명을 조사했지만 용의자를 찾을 순 없었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날 주택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네, 뭐 당시에 이런저런 수사를 많이 다각도로 진행은 한 모양이네요. 피해자 부부 주변인들 보면은 이 부부가 이제 사체 일수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소문이고요. 네. 그러나 당시 또 보도된 기사를 보면 아내 최 씨가 예전에 사체 일수를 했다는 점 등이 원한에 의한 살인 사건의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도 한편 또 있긴 합니다. 이건 기사니까요. 네. 네, 이거는 저는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사체라는 게 실제로는 자기가 사체를 하지 않아도 네. 사체용으로 이제 꽂을 수 있어요. 사체업자한테. 이것이 와전됐을 수 있고 만약에 사체를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한 사람한테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나 네. 관련된. 그래서 여러 일들이 생겼겠죠. 누구 나도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네. 증언이 있던지. 그러고 네. 조금 사람들 좀 못 쓰겠네 뭐 이렇게 했거나 네. 그런 것이 발생해야지 원한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네. 사체 곧 원한 이건 너무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서
수사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이 사체도 하지 않았고 네. 했어도 그냥 별거 아닌. 근데 누군가 이런 소문을 내고 다녔다. 아니면 그것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했거나 아니면 했다고 하면 그것에 사실은 관련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현장은 이 사람들이 아닌데 꼭 그렇게 보기를 바라는 몇 가지. 사업장부가 없어지고 네. 굳이 가져갈 필요도 없는 통장을. 통장도 가져가고 네. 그리고 이상하게 사채업자라고 소문도 나고. 그러면 혹시나 범인 혹은 범인들 아니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뚜렷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거나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수사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부부는 성실하고 착했다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심을 네. 잃지 않았다. 네. 주변 사람들한테. 게다가 이제 뭐 아들도 장성해서 잘 키워서 이제 다 둘 다 의대, 수의대 들어가서 이제 그냥 쭉 가면 되는 일만 남은. 굉장히 네. 그런 사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인천의 이 후미진 곳에서 의대, 수의대를 키워냈어요. 네. 그것도 서울의 해와 쪽에 있는. 네. 얼마나 그러면 이분들이 그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까? 이것을 시기한 어떤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람 아들들 보니까 의대 보내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걸 전해들은 이런 종류의 전과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네. 우범자라는 게 좀 근처에 있는 노리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얼굴을 아는데 이런 정도의 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어쨌든 동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원한을 살 행동들을 하셨던 분들이 전혀 아니고 무난하고 행복하게 이제 쭉 살아오셨던 분들인데 불의에 이런 사고를 당했고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한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좀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레이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동기 그다음에 앞서서 저희가 쭉 프로파일링 했던 부분으로 좀 어쨌든 지금 미제입니다. 사건이. 그쵸. 미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 재구성이 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 재구성이 뭔가 좀 오류가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요. 먼저 남편을 공격했다는 쪽도 있고 그렇죠. 남편을 나중에 공격했다는 쪽도 있고. 그리고 칼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있냐? 정확히 그 남성의 네. 아저씨. 심장을 다섯 그리고 번. 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목은 세 번, 심장은 다섯 번. 네. 네 그렇죠. 총 여덟 번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를 썼다고 하면은 칼을 못 쓰는 애라고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도 다쳤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데 그런데도 실제로는 그 상황에서 순서가 좀 있는 게 다 여덟 번은 동시에 한 게 아니라 공격을 했는데 쓰러져 갖고 절명시키지 못했는데 잡았어요. 뿌리치고 또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이 상황. 네. 이 상황에 대한 정확히 구현이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여성분은 돌아가셨고 저쪽에 있을 가능성. 아니면 반대로 그 상황이 뭔가 이중적인 상황이어 갖고 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 두 명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랬을 경우에 이 범행 재구성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걸 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혼자 순서를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네. 이게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집 입구도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1층에 세입자 가게들이 있어요. 심지어 세입자가 그렇죠. 누가 봐도 이제 가게가 있으면 거기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곳에 비원 그러니까 칼로 찔릴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뭔가를 통정하고 이걸 들고 나왔다. 아, 예를 들어서 이 두 분을 목숨을 그냥 애초에 끊을 생각이면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장소도 있을 텐데 그렇죠. 들킬 위험이 있는 주택지로 들어가서 이 짓을 하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막다른 네. 곳으로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네. 그 정도의 심리적 부담을 극복한 거죠. 여기 분명히 와봤거나 아니면 친숙한 곳일 수 있다는 거죠. 범죄 경험은 또 어떻게 보시죠? 범죄 경험은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예요. 오버킬이 났는데 네. 한쪽은 심장관.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명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게 경험치와 연결되는 거예요. 방법과 경험치. 네. 그리고 현장 재구성 부분. 그리고 여기에 들어왔던 부분. 그리고 우비를 벗고 나갔던 부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범인들이 원했던 이득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게 지금? 아마도 뭔가 여기에 돈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있었던 뭐가 있었던 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이 보니까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소액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원했던 형태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간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스테이징을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도의 범행에 어느 정도 경험치는 있는 범인이라고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하고 이 가족에 대한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아는 정도의 네. 사람. 사건이 범행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제 사건이고 지금 발생했던 집은 재개발로 인해서 사라지고 없고요. 2006년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지금 22년, 현재 16년째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자, 피해자 두 분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크라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